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지역 서귀포 시내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상기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성근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와 섰습니다. 여기 많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이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우리 선거 유세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유세인 만큼 내일은 꼭 같이 손심은 투표장으로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서귀포 시내에 빈 점포 상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관광객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손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정말 못 살겠다고 저 또한 느끼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유성근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분 어떠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 상인 여러분들 지금 절벽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뉴스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 부담에 매출 부담에 늘어 한숨만 늘어나고 있는 뉴스 보도뿐입니다. 이 모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유성근 후보가 당장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그게 무엇이냐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유성근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행해왔다고 우리 유성근 후보가 앞장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유성근 후보를 지지하고 매일 투표장으로 전시랑 같이 가는 많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유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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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성근 후보에게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대출금 이자를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해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역에 지역화폐 많이 만들어서 더 늘리겠다고 꼭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해결 방법이지 않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지난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 여러분도 많이 받아서 좋은 쪽으로 활용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에도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고 지금의 국민의힘 여당도 반대했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서 소상공인 살려주고 자영업자 살아가는 데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위기 다시 한번 우리 유성근 기호1번 후보에게 다시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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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한번 우리 유성근 후보 한번 팍팍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유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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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손
네,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 간청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청드립니다. 기호 2번 유성군 의원에게 우리 서귀포 시민 모두 힘있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모두 유성군 의원을 국회로 보내서 더 크고 앞으로 일 많이 하는 서귀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키워낼 수 있게 많은 분들의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